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사고는 핑거플레이트와 앵커볼트를 용접한 부분이 파손돼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용접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품은 대구시로부터 발주를 받은 시공사가 부산의 금속 가공 업체에서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공사 시방서 어디에도 용접에 대한 안전 규격이나 강도 기준이 없습니다. 고작 갈라짐이나 파인홈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는 두 줄짜리 문장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용접으로 이어붙인 부품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과정을 빠뜨린 겁니다. 당연히 해당 납품업체는 검사 등의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별도의 강도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에 드는 신청 이런 걸 보면 100%까지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거죠. 입고 있는 정관이 때문에 이 파일 검사 100% 해라. 네. 다음 주에는 리벨드가 있어 하는 거지. 네. 할 때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없으니까 저희는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처럼 강도 검사를 받지 않은 용접 부품이 3호선 전 구간에 9만 개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해당 부품이 관급자재가 아니어서 검사 기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 이상만 되면 이제 그건 용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납품 회사에서 피해 용접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험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품은 이미 콘크리트 궤도에 묻혀 있어 별도의 강도 검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지상철을 홍보했던 대구시, 3호선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걱정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